2장 15절 16절 두 절 말씀만 봉독을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5절 너희는 돌아보아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는가 두려워하고 또 쓴 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고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러움을 입을까 두려워하고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 아멘. 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미국과 힘겨루기 경쟁을 하면서 세계의 반을 지배하던 소련이 무너진 후에 여러 가지 변화가 그 소련 땅에 나타났습니다. 우리들에게 가장 고무적인 변화는 종교 박해가 금지되고 선교 활동이 시작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부작용도 좀 있었습니다만은 어쨌든 지금 많은 선교사님들이 활발한 활동을 통해서 복음의 역사가 잘 진행이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적인 변화로는 공산주의가 그렇게도 미워하던 자본주의의 상징이라고 말할 수 있는 맥도날드가 모스크바 한 복판에 세워졌다는 말입니다. 원래 공산주의 국가에는 광고가 없습니다. 거기는 모든 경제체제를 국가에서 통제하기 때문에 만드는 공장도 하나, 냉장고 만드는 공장도 하나, 자동차 만드는 공장도 하나, 하나 이상은 더 필요가 없기 때문에 공산주의 국가에서는 광고라는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가보면은 군데군데 코카콜라의 간판, 또 켄터키 프라이드 간판, 여러 간판들이 빌딩 위에 또는 빌딩 벽면에 자동차에 이렇게 부착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실로 격세의 지감을 느낀다고 할까요? 이러한 큰 회사들, 우리가 알고 있는 큰 회사들은 이름을 빌려주고도 그 이름값에 엄청난 돈을 벌어들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름을 빌려주고 상표를 빌려주고 받는 돈을 로열티라 이렇게 부릅니다. 나이키 같은 운동화를 만드는 회사는 제가 알기로는 미국에는 공장이 없는 걸로 압니다. 전부 동남아시아나 이런 쪽에서 운동화를 만들어 들여오면서 그것을 판매하면서 1년에 해마다 엄청난 돈을 벌어들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들이 한 가지 좀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이름을 가지고 얻어들이는 로열티가 있느냐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도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얻어들이는 그런 로열티가 있느냐는 그런 말입니다. 사람이 제한된 생명의 연수만큼 살다 죽습니다. 모세는 시편 90편에서 우리 연수가 70이여 강건하면 80일지라도 이렇게 말합니다. 그저 80살면은 그저 적당하게 많이 살았다고 하는 말이죠. 사람은 짧은 세월을 살다 죽지만 사람이 죽은 후에 그 이름은 영원히 남습니다. 우리의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름을 남기는 것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어떤 이름을 남기느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과 교훈을 줄 수 있는 이름을 남길 수도 있지만 많은 사람들에게 분노와 저주를 불러일으키는 이름을 남길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수신 장군, 유관순 열사, 안중근 의사 이런 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 마음속에는 훈훈한 감동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이완용, 김일성, 김정일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 마음속에는 분노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름을 남기는 것 중요하지만 어떤 이름을 남기느냐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하고 살아야 합니다. 영국이 자랑하는 그 유명한 극작가 윌리엄 셰익스피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네 가지 비극을 썼는데
그 중에 하나인 오델로라고 하는 것에 보면 이런 대사가 나옵니다. 내 지갑을 훔치는 것은 내 쓰레기를 훔치는 것이지만 내 이름을 훔치는 것은 내 목숨을 훔치는 것이다.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을 하십시오. 내 지갑을 훔치는 것은 내 쓰레기를 훔치는 것이지만 내 이름을 훔치는 것은 내 목숨을 훔치는 것이다. 적어도 이 사람은 자기 이름을 자기 목숨과 같은 것으로 그렇게 귀하게 생각하고 살았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 하면은 여러분에게 어떤 생각이 먼저 떠오릅니까? 지난주일날 설교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우상장사의 아들로 태어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영적 조상이 되는 엄청난 축복을 받은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다윗 하면 어떤 생각이 떠오릅니까? 바울 하면 어떤 생각이 떠오릅니까? 베드로 하면 어떤 생각이 떠오릅니까? 자, 그러나 그 반면에 가롯 유다 하면 여러분이 마음에 어떤 생각이 떠오릅니까? 기아시, 아나니아와 사피라, 아간 이런 사람들은 이미 몇천 년 전에 우리 세상 곁을 떠난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을 떠난 사람들이지만 그러나 그 사람들이 이름은 오늘까지 살아서 우리들에게 때로는 훈훈한 감동을 때로는 도전을 때로는 분노를 일으키면서 그 이름이 살아있다고 하는 우리 속에 살아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들이 또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이름이 우리 당대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무개는 누구 아들 이제 우리는 1년을 마감해 가는 자리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 1년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나를 아는 사람들이 내 이름을 듣는다면 나의 어떤 모습을 제일 먼저 떠올릴까 하는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을 아는 사람들이 여러분의 이름을 기억할 때 그 사람에게는 여러분이 어떤 모습이 제일 먼저 떠오를까 하는 것을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우리 개개인의 이름을 들으실 때 하나님은 우리에 대한 어떤 인상을 가지고 계실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지난 1년을 돌아보며 정리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15절을 다시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돌아보아. 이 말씀의 뜻은 자신을 계속 지켜보고 감독하라고 하는 말입니다. 자신을 계속해서 지켜보면서 감독해가라. 이것을 우리가 쉬운 말로 우리들이 일상적으로 쓰는 말로 표현한다면 자기 관리를 잘해라 하는 말입니다. 자기 관리를 잘해라. 우리 육적인 관리는 물론이거니와 우리 신앙적인 영적인 관리도 잘해야 된다고 하는 말입니다. 오늘은 1년의 삶을 정리하는 뜻에서 본문의 말씀을 우리 각자의 말씀으로 바꾸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 각자의 입장에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에 보면 두려워하라 하는 말이 세 번이 나옵니다. 이 말의 뜻, 두려워하라 하는 이 말의 뜻은 그런지 안 그런지 잘 살펴봐라. 다시 정리한다면 각자 자기 자신을 계속 지켜보면서 자기 관리를 잘 하라 하는 말씀으로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돌아보아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무엇을 돌아보아야 합니까? 오늘 15절을 봅니다.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너희는 돌아보아. 하나님이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는지 두려워하고. 자, 이것을 우리 개개인이 그 신앙의 입장에서 한번 대입시켜 봅니다. 그럼 이렇게 우리들이 질문할 수 있겠죠. 지난 1년 동안 내가 우리 개개인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한 것이 있는가? 이걸 한번 돌아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을 듣고 생각하면은 여러분이 마음속에 잔잔한 감격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말을 들을 때 여러분이 마음속에는 잔잔한 감동이 일어나느냐는 겁니다. 마태복음 11장에 보면은 우리 지난 목요일 집회 때 우리 같이 보았습니다만은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의 상태를 예수님은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7절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애곡하여도 가슴을 치지 않는다.
무반응, 무감동, 무감격의 시대에 오늘 살아가고 있다는 말입니다. 사람들에게 감정이 없어요. 감동이 없습니다. 감격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현대를 가르쳐서 사불시대다 이렇게 말합니다. 4달러라는 소리가 아니라 사불, 아니불자 써가지고 사불시대. 첫째는 불감의 시대다 이렇게 말합니다. 불감. 느낌이 없습니다. 느껴야 보고, 느껴야 될 만한 것을 보고도 아무런 느낌이 없는 그런 시대를 살아갑니다. 두 번째는 불신의 시대라고 합니다. 서로 간에 믿음이 없어집니다. 서로 간에 믿음이 없어집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죠. 나는 저 사람을 믿을 수가 있는데, 나는 저 사람을 믿을 수 있는 것 같은데, 저 사람이 나를 못 믿을 것 같아서 내가 저 사람을 못 믿겠다. 이런 말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불의 시대입니다. 의가 없습니다. 거짓이 판을 치는 그런 시대로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 다음에 불화지요. 사람 간에 화목이 없습니다.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불감의 시대, 불신의 시대, 불의 시대, 그리고 불화의 시대를 오늘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구원 이런 말을 들어도 마음에 별로 감동을 느끼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이 어느 우리 속에도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아갑니다. 마태복음 5장 45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우신다. 하나님이 은혜 속에서 살아가면서도 춤추지 않고 가슴을 치지 않는 무반응, 무감동, 무감격의 삶을 살아가는 이 시대를 향해서 어떤 사람이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격도 없으면서 그렇다고 죄에 대한 안타까움도 없는 시대.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과연 그런 삶이 아니었는지를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격도 없으면서 그렇다고 해서 죄에 대한 안타까움도 없는 그런 시대를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그런데도 그 은혜를 바로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없었는지를 우리가 한번 1년을 보면서 돌아보자는 말입니다. 버마에서 평생 사역을 하다 잠시 돌아온 저스슨 선교사님의 선교 보고를 듣고 난 후에 어떤 교인이 그 저드슨 선교사님에게 실망했다는 듯이 이렇게 말합니다. 선교사님, 참 실망했습니다. 오늘 저녁에 우리가 기대했던 것은 그저 선교사님이 버마에서 사역하시면서 있었던 그 익사이팅한 그런 간증을 우리가 기대했는데 오늘 선교사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은 교회에서도 항상 듣는 그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이럴 때 저든 선교사님이 그 교인에게 이렇게 반문합니다. 그럼 아니 이거 보십시오. 그러면 예수님이 나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내가 그것 때문에 구원받았다고 하는 이 소식보다 더 익사이팅한 소식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도 과연 그렇습니까? 정말 예수님이 나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하는 이 말, 그것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이 말, 이거보다 더 익사이팅한 것이 없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린 그거보다 더 관심이 많은 게 많고 더 익사이팅한 것을 기대하는 것이 많다고 하는 그것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나면은 어떤 모습이 나타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을 때 그것이 어떤 모습이 나타납니까?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나타나는데 가장 대표적인 모습, 가장 대표적인 모습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그것은 겸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면 내게 제일 먼저 나타나야 되는 것이 바로 겸손이라는 겁니다. 그럼 겸손의 뜻이 무엇입니까? 겸손의 뜻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겸손을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아무 말 안 하고 있는 것이 겸손입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또 다른 모습이 교만일 수도 있습니다. 겸손은 종의 자리로 내가 내려가는 겁니다. 내가 종의 자리로 내려가는 겁니다. 섬김의 자리로 내려가는 거예요. 아무리 내게 겸손한 그런 모습이 나타난다고 사람들이 말을 해도 내 마음의 자세가 종의 자리로 내려가서 섬길 수 있는 그런 위치에 내서 서지 않으면
여러분, 그것은 겸손이 아니고 또 다른 모습이 교만일 뿐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기독교의 첫째 덕이 무엇이냐? 겸손이다. 그럼 기독교의 두 번째 덕이 무엇이냐? 그것도 겸손이다. 그럼 기독교의 세 번째 덕이 무엇이냐? 역시 그것도 겸손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럼 우리는 왜 겸손해야 합니까? 첫 번째 이유는 우리가 피조물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이유는 우리가 성도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살아야 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그토록 미워하셨죠. 구약 성경에 나타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크게 세 가지로 나누면 저번에 설교하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우상 숭배, 교만, 공동체의 질서를 깨뜨리는 행위와 사회적인 불의.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크게 세 그룹으로 나누면 이렇게 나눕니다. 우상 숭배와 교만과 공동체의 질서를 깨뜨리는 행위와 사회적인 불의.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다고는 말입니다. 오늘도 사실 유대인들에게는 자기 민족이 최고라고 하는 교만의식이 남아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셨을 때는 이방 민족을 위한 복의 근원이 되라고 선택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한 선택의 목적이 겸손과 섬김 쪽보다는 교만 쪽으로 흘러버렸다고 하는 것. 지난 1년 동안 하나님이 이런 은혜에 혹시 무관심하지 않았는지, 하나님이 은혜를 받았음에도 이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지나온 시간들이 없는지, 고린도후서 6장 1절과 같이 하나님이 은혜를 헛되이 받지는 혹시 않았는지 1년을 보내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15절 말씀에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고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러움을 입을까 두려워하고, 신명기 29장 18절에 있는 말씀을 여기 인용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우리가 쉽게 이해를 한다면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알게 모르게 한 말 한마디로 인해서 내 주위의 이웃이 상처를 받지 않았는지 한번 돌아보라 하는 말입니다. 내 행동 하나로 인하여 내 주위 사람들이 상처를 받지 않았는지 자신을 돌아보라는 말입니다. 그저 나는 당연히 할 말을 했고 나는 당연히 할 행동을 했는데 그것 때문에 우리 주위의 이웃이 말할 수 없는 마음의 고통과 상처를 받을 수도 있다고 하는 말입니다. 이런 일이 없었는지를 한번 돌아보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불완전합니다. 다 죄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인이다, 우리가 불완전하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합니까? 우리 생각이나 말이나 행동이 항상 실수를 범할 수도 있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것을 돌아보라는 것이죠. 그런 일이 있었는지 그런 일이 없었는지를 1년을 보내면서 한번 잘 생각해 보자고 하는 말입니다. 사람은 누구에게나 죄의 뿌리가 있기 때문에 자신에게는 항상 관대합니다. 그리고 남에게는 항상 냉정합니다. 이게 오늘 우리 인간들의 모습입니다. 자기가 잘못했을 때는 그럴 수도 있지 하고 넘어가는데, 다른 사람이 잘못했을 때는 그럴 수가 있느냐 하고 넘어가는 것이 우리 모습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온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이켜보십시오. 내가 잘못했을 때는 아 그때는 나는 그러지 않고 싶었는데 그러고 싶지 않았는데 형편이 그래서 뭐 어쩔 수 없지 그럴 수도 있지 이러고 넘어가는데, 내 이웃이 별것 아닌 잘못을 했을 때는 그래도 그럴 수가 있느냐 이러고 넘어가는 것이 우리 모습 아닙니까? 지난 7월 조용성 선교사님이 오셔서 선교보고를 하시는 중에 이런 말씀하신 것 제가 아직도 기억을 합니다. 여러분도 아마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어요. 선교사가 형사의 눈을 가져서는 안 된다. 선교사가 형사의 눈을 가져서는 안 된다. 물론 그 지역은 예배 장소가 알려져서는 위험한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특별한 경우입니다. 미국 같으면 우리가 아무 장소에 모여서 예배를 드려도 누가 고발하는 사람도 없고 하지만, 그 이슬람권에서는 예배 장소가 발각이 되어 고발되면 많은 어려움을 당합니다. 열심히 모임과 예배에 참석하던 한 현지인이 선교사들이 그 예배 장소를 고발하는 경찰이 첩자했다는 사실을 알고, 이런 일을 몇 번 경험하고 나니까
우리 조영성 선사님은 새로오는 어떤 형제가 있으면 이것이 혹시 경찰의 첩자가 아닌가 이런 형사의 눈을 갖게 되더라는 얘기입니다. 선교사가 형사의 눈을 갖게 되면 그 선교는 끝납니다. 선교사가 형사의 눈을 갖게 되면 그 선교는 대단히 어려워집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교회를 다니면서 목회에 가는 목회자도 이 형사의 눈을 갖게 되면 그 목회는 끝납니다. 여러분, 교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인들도 형사의 눈을 갖게 되면 그 신앙은 끝납니다. 무슨 소리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이 형사의 눈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형사의 눈이라는 것을 여러분은 어떻게 이해하셨습니까? 우리 조용성 선교사님이 말씀하실 때 여러분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셨습니까? 제가 처음 믿음교회에 오기 전에 제출한 목회 소견서에 이 부분을 기록한 것, 이건 제 목회의 원칙입니다. 그래서 이건 평생 기억합니다. 제가 한 가지 그 대목을 소개합니다. 목회자는 교인들이 감독자가 되어서도 안 되고 교인들은 목회자의 감시자가 되어서도 안 됩니다. 이건 제 목회 원칙입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부터 영적 가족이라는 말을 수없이 강조했습니다. 여러분, 영적 가족이라고, 가족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가족의 특징을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어느 집안에서 부모나 자녀나 형제의 잘못을 나가서 떠벌리는 가족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가족에 어떤 안 좋은 문제가 있으면 여러분 다 덮지 않습니까? 남이 알까봐. 그래서 그 영적 가족이라는 의미가 바로 그겁니다. 우리는 다 부족하기 때문에 다 실수함이 있을 수가 있죠. 그걸 덮어줘야 영적 가족이죠. 덮어주지 않으면 가족이 아니죠. 그러나 식물을 위하여 자기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되었는지 두려워라. 여러분, 장자의 기업이 얼마나 귀합니까? 구약시대에서는 장자의 기업은 절대적이었습니다. 절대적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곱은 자기가 장자의 기업을 차지하지 못할 것을 알고 어떻게 하든지 내가 이 형의 장자의 기업을 뺏겠다. 결국 뺏었죠. 그런데 에서는 어리석게도 이 귀한 장자의 기업을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립니다. 가볍게 여겼다는 겁니다.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것으로 생각해버렸다는 겁니다. 오늘 1년을 보내면서 지난 1년 동안 우리에게 이런 에서와 같은 모습이 혹시 없었는지 한번 돌아보자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도라고 하는 직분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목사라는 직분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권사, 집사라고 하는 직분을 주셨습니다. 교회, 그것도 하나님께서 그토록 사랑하셔서 핏값으로 세우신 교회를 섬기도록 우리들에게 여러 모양의 직분을 허락하셨습니다. 이것을 혹시라도 가볍게 생각하지 않았는지 돌아보자는 겁니다. 그저 집사의 직분, 목사의 직분, 권사의 직분, 성도의 직분, 뭐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는지 한번 돌아보자는 겁니다. 교회 봉사도 내가 마음에 내키면 하고 마음에 내키지 않으면 안 하고 형편이 되면 하고 형편이 되지 않으면 안 하고 그저 별 부담 없이 그냥 건너가 버리고 그런 일이 혹시라도 없었는지 우리가 1년이 다 가기 전에 한번 돌아보자는 얘기입니다. 교회의 직분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과 교회를 섬기게 하기 위해서 세우신 이 귀한 직분임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교회의 직분을 소홀하게 생각하면 하나님은 분명히 그 사람을 소홀하게 생각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루하루의 순간순간이 삶은 대단한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6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는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이며 동시에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 즉 영광을 보장받을 수 있는 후사라고 말합니다. 자, 우리가 하루하루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사명에 충성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얻을 수 있는 자리에까지 갈 수 있게 된다는 말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받은 직분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믿음교회를 통해서
내게 이 귀한 직분을 주셨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그 직분에 열심을 다해야 충성할 수가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그 직분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합니다. 환경이 우리를 지배한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고 생각이 우리를 지배한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우리를 지배한다고 생각합니까? 성경의 역사나 인류 역사에 있어서 무엇인가 발자취를 남겼던 그런 훌륭한 사람들이 삶을 보면 그들은 모두가 환경이 아닌 생각이 우리를 지배한다고 분명하게 확신하고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우리는 어떤 것을 가지고 살아가느냐는 거예요. 환경이 나를 지배한다, 사람은 환경의 지배를 받는다 이렇게 생각합니까? 아니면 사람은 자기 생각의 지배를 받는다 이렇게 생각합니까? 환경의 지배를 받는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결코 잘할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은 평생 살아도 더 나아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생각이 모든 것을 바꾼다, 생각의 지배를 받고 산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분명히 날마다 순간마다 자라갈 수 있다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생명을 다하여 주님 주신 사명에 충성할 수 있었던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도행전 9장 다메섹의 체험을 말합니다.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 만남의 그 감동으로 일평생 복음을 위해서 충성했다 이렇게 말합니다만, 그것은 맞는 말도 될 수 있지만 정확한 말은 아닙니다. 맞는 말도 될 수 있지만,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보면은 다윗이 사도 바울이 일생을 자기 목숨을 다하여 생명을 다 바쳐 귀한 사역을 감당하게 된 근본적인 원인을 거기서 고백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보면 주님이 나를 충성되게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셨다. 주님이 나를 충성되게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셨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직분을 귀하게 생각했고 그 직분이 주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생각했고 그렇기 때문에 그가 그 직분에 생명을 걸고 충성할 수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직분을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그 직분의 충성도가 달라집니다. 그저 적당한 것으로 생각하면 적당하게 하겠죠.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직분이라고 생각할 때 최선을 다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반면에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이건 뭐 해도 되고 말아도 되고 이게 뭐 대단한가?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충성봉사를 전혀 할 수가 없게 되죠.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기업을 팔아버린 에서와 같은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귀한 것과 천한 것,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은 것, 필요한 것과 필요하지 않은 것,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 그리고 먼저 할 것과 나중 할 것을 분명히 구별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리고 진정한 바른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것을 날마다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1년을 보내면서 우리 지난 1년을 한번 돌아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2주일 남짓하면 우리는 금년을 또 보내게 됩니다. 또 1년을 보내게 됩니다. 우리는 2주일이 지나면 또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합니다. 한 해를 보내고 한 해를 맞이하는 그 길목에 서서 우리 오늘 본문 말씀대로 우리 1년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정말 고쳐야 할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을 해보자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면서 그 은혜를 모르고 살지는 않았는지 돌아보자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산다고 말은 하면서도 은혜와 거리가 먼 생활을 혹시 하지 않았는지 한번 돌아보자는 겁니다. 나로 인해 나의 말과 나의 행동 때문에 상처받은 내 이웃이 없는지 한번 돌아보자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직분을 혹시라도 가볍게 생각하지 않았는지 한번 돌아보는 남은 시간들이 되자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잘못된 것은 나머지 두 주간 동안 분명히 회개하고 고칠 것 고치고 우리가 잘한 것이 있으면 그것을 덧붙들어 내년에는 더욱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참 손살 같은 시간의 흐름 속에 우리가 또 1년을 보내고 있습니다. 한 해가 가고 한 해가 다시 오는 그런 길목에 서서 오늘 히브리서 12장 15절 16절 말씀을 가지고 지난 1년 동안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산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제단을 섬긴다고 하면서 우리가 혹시라도 알게 모르게 부정한 것이 없었는지 이 시간 돌아볼 수 있는 귀한 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러므로 이 모든 것, 잘못한 것 있으면, 부족한 것 있으면 주님 앞에 다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한 것 있으면 우리가 내년에도 그것을 잘 붙들어 더욱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몸된 제단을 위해서 정말 헌신의 삶을 살아가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러므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심으로 그것을 경험하게 하시고, 날마다 우리 마음속에는 우리 주님 구원의 감격 속에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그 은혜의 감격 속에서 날마다 승리의 삶, 위로의 삶, 평강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믿사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